그제 또 안녕, 깨박볼. 안녕하세요. 이바구아짐의 옥명숙입니다. 오늘은 토요일 낮 정오 산책으로 거제시 연초면 연사리 임전마을 안녕, 깨박골길을 깨박골. 걸어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갯벌을 막아 만든 덜녘, 아직도 다나카 농장으로 불리고 있는 맞은편 마을. 인동등굴, 찔레꽃, 지친 개, 마늘, 오래된 돌담길 향기가 번져나는 깨박골 골목길. 깨박골 정말 예쁘다. 정말 예쁜 언덕길을 비둘기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비둘기도 걸어가는 비둘기가 걸어가고 있는 깨박골길. 밭을 지키고 서 있는 마네킹도 있네요. 마이 멜로디, 마이 멜로디. 햇빛살. 안녕 깨박골. 안녕 깨박골. 여기가 포토존이라네요. 인전 마을 해관을 지나갑니다. 임전말 말 표지서 할머니 어디서 시집 왔어요? 시집을 어디서 왔냐고요? 서울에서 시집을 왔어요. 그제도록 활짝 피었습니다. 인동꽃이 지친개도 피고요. 지친개가 활짝 피었습니다. 보라색 그리움. 지친개가 많이 피었어요. LPG 거제 충전소를 지나고 연초교 MB다리 6.25때 거제 포로수용소 검문소가 있던 곳을
지나갑니다. 연초천이 흐르고 멸종 위기종 기수 갈고둥이 모여 사는 MP 다리 밑 진례꽃 덤불길을 따라 걸으면 효촌마을이 나옵니다. 효자 이돌대 이야기가 전해오는 효자마을을 향해 조금 걸어가 봅니다. 붕어가 많이 잡히는 연초천 너머로 연사 한들과 연사 마을이 보입니다. 연사들녘은 모를 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갈래 길이 나옵니다. 연사 가는 길, 효촌 가는 길. 물구슬나무가 꽃들 활짝 피었습니다. 보라색 꽃입니다. 물소리가 시원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